자, 이상 여러분이 이제 경합을 벌려서 결정이 다 돼가는 순서가 이제 남았을 뿐인데요. 오늘 상품이 어떻게 되나요? 상금과 또 트로피 다시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상 한 명에는 네. 상금 50만 원과 트로피가 전달되고요. 네. 또 금상 한 명에게는 상금 30만 원과 트로피, 네. 은상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15만 원과 트로피, 네. 동상 세 명에 각각 상금 10만 원과 트로피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분에게는 네. 입선 상금 5만 원과 기념패가 수여될 예정이죠. 네. 자, 이제 바이오로 숨가쁜구 결전 결과가 들은 봉투가 전달되는 순간인데요. 그쪽에서 쓰신 거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계십니까? 네. 자, 오늘 시상을 해주실 분은 네,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의 김임태근 전무이사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임태근 전무이사께서 나오시는 동안에 네. 저희가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숨가쁜 대전의 심사 결과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자, 명현숙 씨하고 저하고 같이 발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동상 세 분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은상입니다. 네, 한자가 비슷비슷합니다. 자, 한자로 써가지고 좀 어려운데요. 자, 뽑겠습니다. 채점표 돼 있고 동상으로 돼 있습니다. 뽑았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은 너무 숨들이지 마십시오. 혹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는요. 자, 먼저 동상 한 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드리죠. 7번 박문호, 박태영, 최준호 전남대학교 저녁무렵이라는 노래 불러준 7번 나와주시죠. 동상입니다. 동상.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은 10만원과 트로피 각각 증정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쪽 의장 서 계시죠? 이쪽으로 나오셔서 일렬로 서 계십시오. 자, 또 동상입니다. 두 번째 동상 바로 뒤에 번입니다. 8번 윤경식, 정현택, 민병호 젊은 연인들 서울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입니다. 젊은 연인들을 불러준 서울대 학생들 세 분 8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동상 상금 10만원과 트로피가 증정되겠습니다. 자, 세 분이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요. 네, 상금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의 동상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동상.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자, 16번 박형철 군, 16번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교. 네, 네, 작은 세상을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자작곡으로 되어 있는 작은 세상 박형철 군의 동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트로피 받으시고요. 네, 역시 상금 10만원과 트로피가 증정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은상을 소개해 드리겠죠. 은상은 네. 두 명께 돌아가는 네. 상인데요. 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상금 15만원과 트로피가 증정되겠습니다. 네, 자,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은상을 받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은상에는 네, 웃지 마십시오. 네. 숨가쁜 순간입니다, 지금. 6번 성신여사대. 네, 그렇죠. 여섯 네. 명의 합중창으로 불러준 당신은 모르실 거야 기성곡을 불러준 한영주, 윤기성의 가정성장이 갖겠습니다. 여섯 명 다 나와주시죠. 네, 똑같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가처 2번 여대생 여섯 명입니다. 상명여사대 저쪽에 임태권 정미사께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트로피 대표로 한번 받으시죠. 어쩔 줄을 네. 모르시는데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이쪽에서 받으시고 자, 또 저쪽을 보시고 네, 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줄 맞춰서 써주시고요. 여섯 분이요.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은상입니다. 은상 두 번째 은상입니다. 두 명 중에서 두 번째 은상을 받으실 분들은요. 네, 저기서 저쪽에서 왔군요. 네. 중간에서 네. 네, 저 통행금지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10번 충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명우 군. 가시리를 불러줬던 고려 가요를 불러줬던 네. 국문학과 네.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명현숙 씨께 시안주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임태권 전무이사께서 트로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금 전해 네, 상금 역시 15만원과 트로피가 증정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 무척 기쁜데요. 네,
숨가쁜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네. 자,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뽑히실 것인가? 네. 그분은 금상입니다. 금상. 금상 네, 금상 한 분에게는 30만 원과 트로피가 증정되겠습니다. 네, 30만 원이면 저희 방한칸입니다. 네. 금상을 받으실 분 한 분이죠? 네. 아. 네, 한 분만 저기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인데 한 분인 줄 알고.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앉아서 못하겠습니다. 네. 17번 상명여사대 박선희 양. 네, 17번 박선희 양. 상명여사대 대학교이고 하늘 뜨는 곡을 가장 먹어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을 입고 나오시는데요. 인사권 전부 인사께서 트로피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상금 30만 원과 트로피가 증정되겠습니다. 네, 어릴 때 버릇이 나옵니다. 왼쪽 손을 입에 무는 버릇. 네, 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금. 네, 뱅글뱅글 도우시는데요. 어지러우시겠습니다. 자, 이수만 씨 어떠세요? 글쎄요. 저도 한번 출전을 해봤으면 어떨까. 출전해봤으면 뭐 망신만 당했겠지만은요. 네. 자, 이번엔 진짜 큰 상이죠. 네. 대상 한 번 남았습니다. 대상입니다. 네. 대상. 네, 대상 한 명에게는요 상금 50만 원과 트로피가 증정되겠습니다. 네. 자, 대상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모이신 대학생 여러분들의 자작곡과 또 그의 곡들을 모아서 불러줬던 대학 가요제 제1회 MBC가 마련한 대학 가요제 대상입니다. 대상을 받으실 분은 좋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 뒤에서 앞에 쳐다보지 마시죠. 자, 좋으시겠어요, 이수만 씨. 제가 왜 좋습니까, 또 갑자기? 네, 뭐 제가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물론 저도 기쁩니다. 이런 자리에서 대상을 맡을 수 있는 분을 불러드린다는 영광. 빨리 해 주세요. 자, 대상 11번 이영대, 김영국, 여병석, 최강석, 김민수 서울대학교 농학과 대학생입니다. 나 어떻게 자작곡을 불러준 브록사운드 샌드페블스가 차지했습니다. 네, 너무 기쁘신 모양인데요. 김대권 전부 인사께 네, 트로피 증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재학 중인 브록사운드 5명으로 구성된 브록사운드 자작곡 나 어떻게를 불러서 당당 대상을 받게 된 그룹사운드 샌드페블스 마지막 네. 인터콘 전문 축하드립니다. 수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이 대학가요제 오늘 심사한 결과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했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네.